500명을,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아, 정말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만간 한번 이벤트를 할까 진행 생각하는데 아직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상화폐 아닌 블록체인을 위해서는 어느 대통령 후보가 적임자일까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진짜. 그래도 안철수 씨가 아마 잘하지 않으실까요? 잘 아시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씨가 만약에 하시면 이럴 것 같아요. 블록체인 최강국이 되도록 정부가 힘쓰겠다, 약간. 대통령 산하 블록체인 전무위원회를 만들겠다, 약간. 저는 누구도 지지하는 건 아닌데요. 그냥 좀그 얘기를 읽어봤을 때, 네. 비트코인 너무 올라서 겁난다고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 오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저는 하나의 일단 그 기업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지금 시장 총액이 한 27조, 2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찾아봤었어요. 코스피 다른 기업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삼성부터 쭉 해서 우리나라 만약에 기업이었다면 비트코인이 6위더라고, 시가총액이. 이제 비자를 찾아봤어요. 비자를 찾아보니까 비자가 한200 몇십 조인 것 같아요. 200한 3, 40조 원 시가총액이. 그게 한 5, 6년 전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올랐더라고요, 비자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다음에 저는 이제는 여러 가지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금 경제 엄청나게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겁나진 않아요. 겁나진 않는데 정치적인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겁나고 아마 또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건데 좀 이따 제가 나도 좀 준비 그래프를 준비했거든 오늘은. 그래서 보여드릴 좀 조심하시라고. 왜냐면 지금 너무 버블이 전반적으로 많이 끼어 있어서 그 주변에 한번 투자하신 분들을 물어보세요. 주변에 물어보시고 왜 투자했어 물어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고 투자한다 그럼 헐 조만간 빠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모르고 들어간 만큼 모르고 나오기도 쉬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겁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더 이유가 그 아직도 은행들과 거래소들이 US 달러 테더를 놓고 계속 뭐 대치 상태잖아. 그것도 하나의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달러 테더 토큰으로 바꾸지 않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더불어서 오르는 거. 그리고 일본이 좀 커. 일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잖아. 근데 뭐 나중에도 얘기할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전혀 세금에 때리지고 있잖아. 파격적이지. 화폐로 생각하는 거네. 완전 화폐야. 그래서 완전 tax-free. 그게 좀큰거 같고. 우리나라 국세청은 저희도 우리나라 국세청이 어떤 가상화폐 어떤 세법을 세율을 적용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각 나라가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 저는 뭐 너도 그러지 않아? 세법을 적용한다 내가 과거의 상고에는 적용을 못 하지 않나? 그쵸, 예. 그러니까 왜냐면 법이 없었을 때 샀었으면 애매하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부터 만약에 법이 지정되고 나서부터 사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 아마. 그리고 설마 과거를 한다 하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안뺄 거니까 세금이 좀더 내려갈 때까지 안뺄 거니까. 국세청의 분을 인터뷰하고 싶다. 비트코인에 세금 걷으실 건가요? 그분들 비트코인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느 정도는 몰라. 정부 쪽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잘 모르겠네. 근데 아마 조만간 알게 되시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비트코인 가격이 재밌는 게 기관 투자자들이 꽤 들어가고 있대. 이제 우리가 이걸 아니니까 미국에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있고 뭐 폴로니엑스 이런 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래소고 제미나이라는 거래소가 있잖아. 근데 근래 제미나이가 기관 투자자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거래소야. 근데 최근 제미나이에 굉장히 활발했대. 평소와 달리 거래량이. 그래서 기관 이제 투자자들이 영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쵸. 그래서 하나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좀큰 데들이 이거를 약간 자기 자산 운용하시는 기관들이 하는 기관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가상화폐 부분을 추가를 시키면 당연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추가를 시킬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최근에도 또 다른 억만장자도 자기가 비트코인 들고 있다고 또 밝혔잖아. 아, 진짜? 자기 옛날에 2000, 누가? 그 이름은 생각 안
2010년도에 이 사람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투자도 하고 있는 분들은 어찌 됐든지 가상화폐 선두주자들이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우리 가상화폐 선두주자야? 그런가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예. 근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선두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면 다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얼리 어답터라고 볼수 있겠죠? 얼리 어답터? 약간? 비타민장님, 라이트코인 라이트닝은 온체인이 아니라 오프체인에서 거래를 하게 가능케 하는 뭐 빨리빨리 거래를 가능케 하는 그런 뭐 업그레이드라고 하나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힘을 얻어가지고 그 세그윗도 됐다. 그래서 미국의 또다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라이트코인을 살수 있게 추가를 했지.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알듯이 매우 보수적인 단체, 매우 보수적인 거래소잖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추가했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들도 막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말이지. 인정을 좀 했다는 거네. 인정 많이 했지. 세그원 지원하면 세그윗은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구조에서 이제는 전자서명 데이터를 분리시켜가지고 따로 격리시켜갖고 보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좀더 이제는 뭐 효율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프로그래밍적으로도 많이 좀 탄력받는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뭐 계속 오르지 않을까요?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시군요. 아니야, 근데 위험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어차피 전 세계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아직 과소평가되어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라이트닝 아너 생각 아니 금방 물어보시면 라이트코인이 계속 오른다는 거지 않았어? 아, 근데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인 이거 자체가 하긴 떨어져도 책임은 못 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CFA나 CPA 통과하지도 않았고 네, 여러분에게 금융적인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릴 위치가 안 됩니다. 이건 금융적인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라는 걸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밝히고 싶어서. 이런 디스클레이머는 확실하게, 공지는 확실하게 해줘야지. 가르시아 표님. 가르시아 이름 멋있으시네요. 가르시아 표님, 문돌이 학원 강사인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뭐가 있냐면, 이게 기술의 부분도 정말 많아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 부분도 많은데, 요즘 보면 엄청 부족한 부분 중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이거든요. 문과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사소통하고 이거를 어떻게 합의를 볼 건지, 그 정치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그게 아직 셋업이 잘안된것 같거든요. 어떻게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왜냐면 기존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만나서 한다거나 뭐 이러면 됐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어떤 거든지 간에 지금 인터넷 상에서 퍼져 있는 사람들 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퍼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보면 주로 하는 수단이 트위터랑 레딧 같은 거야. 온라인 게시판 같은 건데, 그거 자체가 의사결정하는 거 자체가 저는 효과적인 수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래서 뭔가 문과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 그거를 위한 플랫폼이라든지 그 UI라든지 그런 측면이 완전히 의사결정을 위한 플랫폼이 따로 나와야 될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 하나 자체로 엄청나게 큰 사업 분야인데, 이 분야는 아직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모든 걸 다 한다고 시켰지만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이고 사람 간의 인터랙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관심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문과 분들도 할게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요즘 좀 들어요. 막 기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치가 비트코인에서 정치 빼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고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술에 대한 이해는 이제는 하셔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과도 충분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르시아 표님, 영어 영문학이면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거 모든 거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블록체인에 관련된 모든 것. 하드지갑 USB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고장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하드지갑은 고장 났을 때는 백업 해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또 설정할 수가 있죠. 네. 몇 단계로 백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드 지갑도 자체에서 막 3단계, 4단계, 2, 3단계, 4단계 이렇게 백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하드 지갑들은 기업에서 쓰는 겁니다. 즉, 하드 지갑은 이렇게 하드 지갑에 보관해놓고 그거를 금고에 던져두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두지 이걸 계속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만약 그렇게 쓰면 고장이 날 수가 있죠. 하지만 웬만해서는 고장 절대로 안 납니다. 지식이 힘입니다. 백업, 예, 백업 진짜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보안이 친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래요. 막 진짜 친구 중에서 막 10년치 사진을 한 군데다 보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청 울어요. 진짜 많이 울어요. 왜냐면 잃어버렸다고. 내 추억이 다 없어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한번 오면 정말 크게 맞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항상 이거를 그래서 계속 많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라고 이렇게. 예, 한번 오면 망하니까. 크게 그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건 망해버리는 거니까. 예, 이거는 좀 귀찮더라도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 지갑 사용하는 법은 저희가 일단은 개봉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봉기에 맞게 한국어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고 하우투를 찍고 난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리뷰를 네, 최종적으로 후기를 하면서 비교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프라이버 키만 따로 백업하는 거. 제가 페이퍼 지갑 만드는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거 보시면, 거기 페이퍼 지갑 안에 일단 보내놓으시면 모두 안전합니다. 네. 다음, 이제 뉴스가 두개 남았거든요. 그래서 뉴스 이제 빨리 끝내고, 바로 다음 부분인 강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현님, 오기야 왠지 보안사. 새로운 증명 방법이 나오는 거에 저희가 따라가지를 못, 그 속도에 저희가 따라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하면, 평생 합의 메커니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합의 메커니즘 예, 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합의 메커니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합의랑 이제는 디시전 의사결정의 합의랑 두 가지가 있는데 데이터 합의도 정말 중요하고요. Proof of Stake 쓸 건지 Proof of Work 쓸 건지 구글 저는 엄청 그 알고리즘 두 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더리움이든지 블록 비트코인이든지 뭐둘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성 문제라든지 그다음 POS도 좀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더리움 확장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 문제였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 돌리려면 이더리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딜레마 뭐냐면 그러니까 이더 가격이 낮으면 뭐 낮거나 변동성이 작아야 되는데 가스 가격이라든지 근데 이더 가격이 계속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더 가격이 딱 안정되게 유지가 돼야지 이제는 가스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쓰기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또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더리움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요새 약간 딜레마, 행복한 고민이 계속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근데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저의 그냥 매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많은 걸좀 타볼게요, 저희도. 두 분은 개발에 참여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블록체인 이용한 창업. 네, 전 개발하고 싶고요. 그래서 개발 스승을 만나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을 한게 6개월 전인데 뭐 코딩을 안본지 제가 12년이 돼서 지금 코딩 그냥 하나하나씩 다시 다 배우고 있고요. 그냥 블록체인 이걸 떠나서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팅 랭귀지 이제 뜯어볼 정도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 그 창업이 굳이 개발자가 아니어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창업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 해외 송금 회사인 스트리미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으로 그 블록체인 관련돼서 창업하셨던 37 코인스, 37 코인스 그분들 같은 경우도 네, 이게 꼭 개발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기술을 빌리고 기술을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창업도 뭐 하면 좋겠죠. 네,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도 계획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보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막 지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 엄청나게 빨리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뭐 창업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많이 공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뭐 언제든지. 저는 뭐 회사에 들어갈 계획은 없기 때문에. 좀 여담이긴 한데 비텔릭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텔릭이 어, 대단한 비텔릭 거는 형님? 비텔릭 형님? 우리 형님 말하시는 건가요? 비텔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더리움 백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백서를 읽고 거기서 이더리움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을 상상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거는 비트코인의 이해가 기반이 안 되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하지만 지금은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두루 이렇게 접하고 이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지 저희가 상상해서 새로운 거를 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굳이 뭐 빨리 들어가야지 이긴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늦게 들어가도 좋은 투자들 갖고 좋은 알고리즘 갖고 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 치유디응 시우님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 라이팅 네트워크 마냥 오프체인으로. 네, 아마 그렇게 시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시도가 아마 될것 같습니다. 샤딩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샤딩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나중에 또 저희도 같이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확장성 문제를 풀어 나갈지 그런 거라든지 비탈릭의 철학들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도. 장병준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 여러분,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질문 물어보셔도 돼요. 원래 질의응답 시간이 정말 시끄러운데, 오늘은 뭐 많이 평소에 질문이 많으신 분들이 다 이제 쉬고 계시는지 질문이 없네요.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전부 다 이제 저는 이제 기를 축적하고 계시는 거야. 내일 애들하고 놀아야 되니까. 많이 놀러 가신 것 같아. 저희는 뭐 딱히 어린이가 아니라서 할게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없어요. 놀러 가는 거지. 버린 말은. 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언제쯤 문제 없이 돌아갈까요? 몇년 후? 아까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한 5년, 10년이라고 한것 같은데. 저희,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 빨리 보급될 수 있는 게 있겠죠. 휴머니크라든지 아니면 뭐 송금 서비스. 뭐 이런 데들. 투표 같은 건 빨리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인도네시아 같은 데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런 건 빨리빨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좀더 완전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한다. 이거는, 와, 그거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골렘은 좀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형, 나뭐 하나만 보여드려도 되나? 보여드리면서 그 사실 김동일 님이 말씀하신 거 나도 그거에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의 비전인 다오와 비트코인의 비전인 화폐로 사용하기 전에 요즘에는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의외로 뭐 실용적인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거 이 뉴스는 너무 많아서 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그어 로지스틱스 물류 쪽에서도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좀 우리가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뭘 옮길 때 이게 제대로 가는가 트래킹을 해보자라는 말도 있고 록히드 마틴도 최근에 블록체인을 자기들 록히드 마틴 아시죠? 그 F22, F35 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데 걔네도 이제 블록체인을 사용한다고 하고 막 별의별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상용화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용화되고 블록체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그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많은 산업에서 두루 사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전에 한 가지, 저 그래프만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클라우드 회사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왜 봤냐면요. 지금 현재 전체 마켓이 얼마냐면, 100만 천만, 1억, 10억, 1억, 5천만. 한 230, 240조 돼요, 지금이. 이게 가트너에서 얘기를 한 건데,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인 거죠. 클라우드 시장이 240조고, 쭉쭉쭉쭉 해서 얘네가 예상하는 건 2020년에 400조가 넘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한 가지 이제는 툴셋에 투자를 하실 때 툴에다가 도구에다 포함시키시면 좋은 게, 골렘이 먹을,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골렘이 먹을 시장이잖아요.
골렘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은 클라우드 시장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란 말이야. 여기가 한 400조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골렘이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먹을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좀 가늠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는 한 2020년까지 한 400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골렘의 가격 경쟁력, 골렘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얼만큼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지. 1%라고 가정하면 4조잖아요. 매출이 4조 정도가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잠시만요. 네, 코인 마켓캡에 가보시면 지금 골렘이 뭐 오르는 건또 오르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대박이야. 며칠 전까지만 지지난 주만 해도 얘네 11위였어. 와, 2200억, 억어를 무찔렀네요. 22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연 이게 한 5년 정도까지 얼마 정도 먹을 수 있나 보시고, 다른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하는 것좀 참고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는 만약에 2020년까지 1% 먹는다 그러면 4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커지잖아요. 근데 이제는 골렘 정도의 가격 경쟁력이면 기본적인 서비스는 꽤 많이 먹겠다. 그래서 뭐 매출이 한 10조 정도까지는 무난히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그렇게 판단하면 이것도 작을 수가 있죠. 5년을 내다보고 하면. 근데 이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좀더 비즈니스적인, 당장에 이제 비교할 게 없잖아요. 비교할 게 없을 때는, 스타트업 밸류에이션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나중에 먹을 시장 몇 퍼센트가 몇 년까지 가겠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참조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서는 오늘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코인마켓캡이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게총 시장가로 매겨져 있는데 그게 최고로 이제 코인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시작하고 난 뒤에 총 시장가를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 시장가가 뭐 일부 같은 경우는 뭐총 시장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지만 그게 전체적인 그림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미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질문을 답해 준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생각이 저도 아, 근데 이제, 바뀌게 됐어요. 예, 그치,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리딕션 마켓, 예측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골렘 같은 경우는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만들어버리는 시장 자체는 좀더 예측하기 힘든 면인 것 같아요. 골렘 저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좋아서 백서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장병준님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사이드체인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물어보셨는데, 장병준님, 저희가 공부를 할게요. 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이드체인은 새로운 블록체인인데, 그거의 토큰이랑 비트코인이랑 서로 같은 가격으로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될수 있게. 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해볼 수가 있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아니, 아니, 뭐지? 라이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위에다가 이제 소액 거래들을 계속해서 이제 체인 형식으로 연결해줘가지고 한 번에 많은 거래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는, 단순하게는. 근데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는 거의 페이먼트 쪽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먼트만. 야, 그거는 저희가 좀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수님께서 블록체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영어도 잘 못하고 한국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 사이트가 있을까요? 아, 그게 블록체이너스라고. 그게 괜찮고요. 그 네, 다음에는 진지하게, 네, 맞습니다. 이게 마땅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한국어 책들이 좀더 있으면 그 링크를 많이 걸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리딩 리스트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잘 찾아보시면. 포스트도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블로그글 같은 것도 괜찮은 게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고. 땡글이 아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땡글이라고 DDENGLE 우리나라 커뮤니티인데, 다 괜찮은 건 아닌데 그중에서 괜찮은 글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뉴스에 BTC가 BTU를 누르고 BTC로 중심이동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욱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누를 수 있는 것 같진 않은 아 누른 것 같은 건 아닌데 눌렀나? 누르진 않았잖아요. 중심이동? 나도 모르겠어. 나도 이거 내 답을 드릴 수가. 저 눌렀다고 생각 안 해요. 중국에서 언리미티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강해서요. 언리미티드 말이 되거든요, 솔직히. 막 중국이 그리고 사이트에 가보시면 다 지링 다 그게 있어요.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말이 돼요. 말이 되고 아이디어 자체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아이디어를 쉽게 그러니까 이게 누른다고 눌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어가 진짜 월등히 좋아야지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아직 코어는 네, 좀 설득을 못 시킨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눌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마이닝 보면 아직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꽤 따라가고 있잖아요, 많이. 30%라는 건 수치가 큰 거기 때문에 아직 눌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네. 골렘이나 스토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컴퓨터만 켜놓으면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조속하게 저도 빨리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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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그저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큰 아이디어 중 하나가 쉐어링 이코노미잖아요. 그 공유 경제.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는 만큼 돈은 지불하는 거기 뭐지? 때문에, 네, 골렘이나 아니면 스토지 컴퓨터 남아도는 거 있으시면 켜놓으시고 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잠깐만. 김태현님 그 스토지 쉐어는 이틀 했는데 0% 진행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스토지는 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일단 켜놓고 한달 정도 있어야 돼요. 있고 사람들이 공간에 쓰기 시작하고 한달 이제 사용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지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네, 인내하시고 그냥 컴퓨터 켜두셔야 됩니다. 아, 근데 좀 귀찮긴 하겠다. 라이트코인이 오르는 게 코인베이스와 비싸면서 거래 가능해서 오르나요? 아, 그건 아니죠. 네, 그건. 근데 하나의 뭐 살짝 푸시는 있겠지만. 아, 근데 코인베이스가 등록을 해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네, 가격 상승률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와 아크는 저희가 다음번에 이제 코스모스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텐더민트 그리고 컨센서스 합의 메커니즘 그다음에 그런 구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 저희가 그걸 백서를 좀 읽을 것 같은데요. 읽고 좀더 신중하고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골렘은 폴로에서 거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김동일 님이 스토지가 이미 나왔는데 ICO 하나요? 아니요, 스토지는 ICO 안 해요. 이제 스토지는 ICO 안 하고 지금 스토지가 원래 카운터파티라는 다른 플랫폼 위에서 지금 그걸 스토지 클라우드를 스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더리움으로 옮기면서 카운터파티에서 받았던 토큰들을 이더리움 토큰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스토지는 내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주면 그거에 의해서 돈을 지불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스토지 토큰 자체를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장 공간을 공유하고 그걸로 이제 돈 스토지 코인을 받는 거를 받고 그 스토지 코인을 같이 들고 있는 거를 전 추천을 합니다. 스토지로 버는 돈이 전기세를 누르는 게 이호선님이 이게 최고이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컴퓨터 24시간 켜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켜놓으면 하드는 계속 돌아가고 있잖아요. 특별히 뭐 이제는 옛 과거에 있던 하드 사용을 안 해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SSD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전기세는 따로 뭐 추가적으로 들고 그러진 않아요. 컴퓨터가 제가 썩 좋은 컴퓨터는 아니어도 이제 배경 프로세서로 돌리고 있어도 백그라운드 프로세싱으로 돌리고 있어도 네, 큰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장 용량, 저장 기기 감가상각만 생각하면 되겠네. 들어갈 그렇지. 때는. 그렇지. 그리고 너도 한번 이거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못 보여드리는데, 제가 스토지에서 이게 공간을 한 1테라? 1테라 약간 넘게 엄청 많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1테라 되네. 딱 1테라 되는데, 1테라 중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이제 4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4기가 되면 4기가 쓴 것만큼만 받지, 바로바로 이게 생각하신 거지. 내가 1테라를 빌려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1테라를 쓴다.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김동인의 토큰마켓에서 가면 한다고 올라왔는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나 토큰마켓 찾아보고 있어. 소지가 ICO가 아니라 새로 펀딩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 다른 것 같은데. 스토지가 다른 걸로 펀딩을 다시 한다고는 들었는데 ICO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스토지 토큰 세일. 네, 5월 19일부터. 그러니까 네, 스토지가 카운터파티에서 ICO네. 결국 ICO네. 나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좀더 봐야겠지만. 아니, 여기는 그냥 ICO라고 써 있어. 아, 진짜? ICO.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을 19th May 2007. 5월 19일 날 ICO를 한다네요. interesting. 여기 토큰 마켓은 아마 디지털 자산이랑 블록체인 베이스드 돼서 투자하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ICO에 참가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같아요. 얼마나 들어와요? 4기가 정도면? 그거는 스토지, 지금까지는 스토지 토큰 가격에 따라서 약간씩 달랐고요. 이제 스토지가 완전히 이더리움으로 올라오는데 저는 이더로 지불을 받겠죠. 근데 뭐 네, 그건 이더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스토지 코인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그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네, 전기세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데. 전기세를 막 일일이 막 내가 전기 아껴야지 아껴야지 이거 고민하시면서 쓰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제임스 김님, 안드레 안타노플러스의 비트코인 블록체인 금융과 혁신. 저도 항상 추천하는 책이고, 이게 2판이 에디션 2가 곧 나온답니다. 안드레 안타노, 영어로만 나온다면 한국어판 나올 텐데, 영어 하시는 분들이 미리 읽으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마스터링 이더리움도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RLC가 지금 뭐죠? IEXEC라고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 또 이더리움 기반 플랫폼인데 뭐 하는 플랫폼이야? Distributed Cloud Computing. 그러니까 골렘이랑 비슷하지. 이거는 그리드 컴퓨팅. 홍성진님 혹시 그리드 컴퓨팅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저희는 그리드 컴퓨팅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일단 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 자체로 되게 신기해하면서 좋아하거든요. 이 시장이 너무 커서 많이 경쟁 업체가 많을 거, 어거랑 그노시스 같이 그런 식으로 뭐 많이 어차피 가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더 분당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디어 좋은 건확 투자 몰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다음 어차피 두 번째, 세 번째 그 아이디어 갖고 또 하는 비슷한 거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서, 그때 되면 아이디어보다는 실행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아, 투자는 답이 없네요, 솔직히. 투자는 답이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전반적인 ICO 자체가, 조만간 좀, 모르겠어요.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좀, 이 하이프라고 하죠? 하이프가 많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1, 2년 안에 바로 딜리버 할수 있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이게.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냐? 이러고 돈막 빼기 시작할 것 같은, 모르겠어요. 1년 후에? 1년은 꽤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우리는 근데 제가, 진짜 백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최현진이 저번에 유포트랑 트루빗 말씀해 주시고 난 뒤에 네, 막 계속 찾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요? 맞다. 이번 주에 그거 있었잖아. 그 우리나라에서 status.im. status.im이라고 이더리움 기반 메시징 서비스. 이렇게 나왔어?
지갑에 메시징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메시징 서비스에 지갑이 들어가 있는 게 카카오톡 그런 거고, 이제 지갑에 메시징 서비스가 들어가 있는 거. 스테더스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 정현수 씨가 이더리움 얘기하실 때 어플이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안드로이드나 애플은 어플리케이션, 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좀더 야망이 크죠? 야망이 크고, 좀더 많은 걸, 근데 뭐, 그 플랫폼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란 플랫폼 위에 있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게 많아요. 그렇죠. 좀더 이더리움 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재밌는 게 훨씬 많죠, 솔직히. 훨씬 더 야심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점은 엄청 많아요. 이더리움 위에 있는 건 대부분 토큰이 있어가지고 자체 이제는 토큰을 거래를 하게 되고, 그거 자체가 약간 자체 프로젝트 주식 같은 느낌? 주식이면서 연료로 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만 빼면 나머지는 다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이더리움 얘기하시, 비트코인은 세그웨이시대요. LN, CT 등등이 도입되면 이런 기술로 무기로 한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비트코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거라고 봐요. 되지 않을까 싶, 세그윗 되면. 그러면은 이제는 혹시 뭐 confidential transactions. confidential transactions. 그게 들어봤는데 정확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코어에서 라이팅 네트워크, 뭐 컨피덴셜, 그다음 스크립팅 랭귀지 업그레이드 이런 거 하게 되면 기본적인 건 생각보다 비트코인 살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더리움은 엄청난 파워를 주긴 하는데, 그만큼 또, 그러니까 그 튜링 컴플릿이라는 게 튜링 버너러블, 그러니까 튜링 취약한이라고도 많이 사람들이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은 너무 매력적인 프로젝트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할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가 있어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김동일은 갑자기 야동을 정부가 저기, 갑자기 11시가 되니까 야동 얘기가 나오네. 야동 얘기하면 이제 시윤이 형이 답해 주셔야 되는데. 야동 전문가를 모시겠습니다. 아, 네. 저 야동이 잘, 안녕하세요. 뭔지 잘 야동. 몰라요, 솔직히. 미치. 나는 그게 아니, 너가 그거, 그 사실이 아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경험담을 나누진 않고. 네. 야동을 제재를 못한다. 정부가 야동을 제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쪽에 돈을 좀, 제가 야동을 딱히 막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어서. 야동 산업에 넣었어요? 다 성인이니까 다 이제. 네, 저는 야동, 여자를 좋아하죠. 네, 여자를. 네, 건강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네, 여자분들에 대해 네, 매우 존경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동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야동 업계 산업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이것도 뭐 누구는 이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다른 예술 작품들은 따로 제재를 안 걸면서 여기 이 야동 같은 경우는 좀 규제를 힘들게 해서 좀 넘어야 되는 거쳐야 되는 장애물이 많게 하는데, 블록체인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저작권 문제를 야동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B2C라고 하죠. 비즈니스, 지금은 비즈니스에서 야동 그 업계에서 컨슈머까지 이게 가려고 할때 중앙에 정부가 껴요. 근데 블록체인은 진짜 B2C를 만들어서 비즈니스에서 다이렉트로 컨슈머한테 P2P가 되고 여기서 저작권 문제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막 야동을 함부로 퍼가서 막뭐 튜브 사이트에 올린다는 거거나 그런 게 없도록 블록체인이 도와주려고 하고 전문 있어요. 용어인가요? 아니 튜브 사이트 뭐 유튜브 아, 네 튜브 사이트 네 야동 튜브 그렇구나. 사이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야동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해가지고 불법 자기가 소유주가 아닌데 올린 다음에 그걸로 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단속하기 힘들잖아요.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이 블록체인으로 해버리면 스트리밍 받은 만큼만 돈을 그 마이크로
트랜잭션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갑자기 좀 야동 얘기를 했는데 다시 좀 돌아올까요? 아. 이호선님,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를 변환하는 건 하드포크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나요? 채굴 자체를 못하게 하고 기존 보유자에게 이자 형식으로 이더가 지급된다고 이해하고, 그쵸? 그렇게 되죠. 이제는 채굴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투입되는데 장벽이 높아. 그렇게 이제 채굴에는 좀 힘들겠죠. 채굴로 들어가시는 건 힘들고, 채굴이 안 되니까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하드포크로 그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건 뭐 하드포크로 해야죠. 하드포크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게 큰 그런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힘을 많이 갖고 돈을 계속 집중화된다는 게 하나의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까지 좀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스테이크를 얻기 위해서 이더는 32 이더리움으로 낮추려고 하거든. 32 이더리움이 웬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채굴은 어차피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큰, 모르겠어요. 얼마나 큰 그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프로포 스테이크는 뭐 언젠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계속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 제네시스 마이닝. 말해. 아니 일단 알트보이 대그에 대해서는 내가 아래에 그냥 답변을 드렸어. 쳐서. 아, 제네시스 마이닝 믿을만한, 그래도 제일 믿을만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오래 해가지고. 어? 메일도 무궁무답이야. 얘네 어린이날 아니잖아요, 그죠? 희한하네요. 이건 한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돈 떼먹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예,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니까 아마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좀만 더 기다려 보세요. 예. 2판은 그 안드레 안토노 플러스 2판은 대략 한 6월 달인가 그때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김동현님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야동. 아, 뭔가 둘이 잘 통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약간 디세트의 투자.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양질의 컨텐츠가 생산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그 디센트, 네, 디센트 언제 나오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뭐 자기들이 테스트넷 만들어가지고 이제 돌리고 있거든요. 네, 뭐 언제 나오는지, 언제 상장되는지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 디센트 나오면 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Singular DTB. 그리고 오늘 말했던 제스키님 미디어칭. 말해. 좋은 그 ICO 소개 사이트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퓨텀 EPM 세부에 담은 스크립트 스택에서 외부로 스크립트 호출하는 오코드가 들어갑니다. 네. 이더 좀 보증하면 POS 때 수익 얻을 수 있겠죠. 네, 그게 포인트죠. POS 때 수익을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고, CPU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니까. 벌써 나왔던데 디센트인가? 디센트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디센트를 그대로 묻어두고 있거든요. 디센트가 코인마켓캡에 안 떴을걸요? 아, 근데 아직 거래가 안 된다고? 어. 아, 그러니까 사놓긴 했는 건데. 전혀 사놨지. 아닌가, 나왔네. 하. 나왔구나. 프리런치는 별 의미는 없거든. 그게 확실히 활성화되고, 디센트는 네, 소셜 그 사용자 사람들이 사용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묻어두고 있습니다. 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네, 맞아. 정형은 맞습니다. ETH랑 ETC도 하드포크로 갈라졌었어요. 이제 다오라는 해킹 사태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한번 따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오 사태 이후에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 코드가 곧 법이다라는 그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완전히 갈라섰고요. 아예 이제 다른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꽤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물론 훨씬 더 크게 상승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많이 떨어지고 예. 전체적인 마켓캡 자체는 커졌으니까 좋은 거죠. 잘 된 거예요. 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는 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퍼블릭, 대부분 보시는 건 퍼블릭, 오픈소스, 디센트럴라이즈드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어느 단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승세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제 예, 퍼블릭, 그 다음에 오픈소스 블록체인, 당연히 디센트럴라이즈드 있겠죠. 그쪽이 아마 좀 계속해서 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좋은 데인지 안 좋은 데인지 다단계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네, 일단은 지인분들이 투자하신다면 말리입니다. 네. 근데 확실한지 확실하게 막 사기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좀 불안한 게 있어서 지인분들이 투자하신다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오픈 바자는 너무 재밌는 프로젝트인데요. 형도 엄청 좋아하지 오픈 바자. 나 좋아하지. 최근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할 게 너무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바자를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못 하고 있는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게 일손이 너무 딸려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저희는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씩은 이제 이렇게 라이브 영상을 해서 몇 개는 나오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걸 하고 그 사이사이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일손이 딸립니다. 네, 편집 촬영 등등등. 네, 이동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빨리 못 보내고 있는 내보내고 있는데 네, 오픈 바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난 뭔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소셜 플랫폼이야. 이더리움 기반 소셜 플랫폼.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 와. 저희가 진짜. 근데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마디 하면 제 주변에 그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고요. 라저 베어 이제 라저 베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라저 베어의 비트클럽 네트워크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트윗이 있죠. 뭐냐면 비트클럽 네트워크가 처음에 나왔을 때 라저 베어는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완전히 사기다라고 했다가 라저 베어의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거를 트위터에서 영상으로 캡처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익스플로어나 그런 데 가면 확실히 걔네가 최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사기라고 하는 것도 좀 정도가 있죠. 네. 약한 사기?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뭐냐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P2P인데 P2P 사이에 누가 끼는 거를 저는 전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익스체인지 거래소들 같은 경우도 타의 중앙화 거래소가 활성화되면 바로 거기로 옮길 거고 지금 저랑 이제 다른 유저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끼고 있는데 최대한 그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비트클럽 네트워크는 내가 비트코인을 최고로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더리움을 최고로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이거를 그냥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남한테 맡기지? 라는 의문점이 가지고 있고 저는 DIY, do it yourself, 저 혼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철학하고는 안 맞는데 만약 그게 내 철학하고 맞다라고 하면 성인이라면 가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하드웨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리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투명하게 그 절차가 공개가 되고 내가 하는 계약 조건만 확실히 있는다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시스코인이랑 좀 비교해보고 네. 저 원코인은 원코인은 다단계 아닌가요? 맞죠? 원코인 지금 거의 이제 이번 주에 떴던 많은 기사 중에서 내 원코인은 이제 거의 망했죠.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의 자리에 가 있는데 내 원코인은 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진짜 미련하고 내 원코인은 그냥 사기입니다. 대놓고 사기. 블록체인이 없어요.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을 좀 조금씩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예, 조만간 한번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일단 저랑 시은이랑 같은 장소에 있어야 돼서
아마 좀 수원 쪽에서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장소나 이런 것들은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 생각은 해놓고 있는데 아직은 좀 그 저희가 바쁜 거 많고 그래서. 근데 언젠간 분명히 또 이제 오프라인 하고 저희도 시청자분 같이 만나고 하고 싶어서, 네, 언젠간 좀 이렇게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분도 시은이 형이 얼마나 여자한테 인기 많은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갑자기 왜, 아니 왜 나 아무리 이걸로 넘어갔냐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언젠가는, 네,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궁금한 것도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네. 방송은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합니다. 살 게 너무 많은데, 아, 그 모르겠어요. 떨어질 것 같은데. 아, 참, 아니, 저 말 듣지 마세요. 저 말 듣지 마시는데. 이게, 꿈이 엄청 커요. 다들 꿈이 엄청 큰데. 분명 한번, 저는 언젠간 그쪽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장밋빛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죠. 그 만약 궁금하시다면 저희 페북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주시고, 만약 부산 주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반으로 나눴을 때 남쪽에 있으면 제가 어느 정도 만나서 뭐 1대1로 뭐 만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북쪽에 있으면 뭐 영훈이를 만나거나 아니면 저도,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같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정여국님 보스코인 체크, 우리 저번 이번에 보스코인 인터뷰한 게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얼마 후에 이제 ICO 들어가니까. 아이고, 막, 네, 돈 투자만 하시면 많이 괴로우실 거예요. 저도 투자만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경험이 있죠. 아. 그 떨어지고 빠지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맞아. 얼마 전에 막 비트코인 엄청 오르고 이더리움 프로젝트 엄청 빠진 적 있었잖아, 하루 전에. 근데 패닉되고 약간. 근데 이제 그 저는 이제 펀드멘탈을 보면 좋은 건 좀 더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크게 보는 게 확장성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 수 있을 건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랑 그 다음에 개발자 안의 커뮤니티 비탈리 뷰테인에 있는 분 집중화라든지 걔네들의 의견이 다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드포크가 나올 수 있어서. 근데 저는 확장성 문제를 좀 더 보고 싶어요. 이더리움이 그 많은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좀 더 보고 싶어서. 네, 그게 되면 저는 뭐 가격에 크게 상관없이, 왜냐면 그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장병준님이 코인계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저희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이라는 에피소드를 보시면 얘기를 합니다. 네. 트레이딩은 한때 했고요. 그리고 제가, 네, 들어오고 난 뒤 한 3개월 동안 컴퓨터 앞에 떠나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오 해킹과 더불어서 크나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배우고, 네, 트레이딩은 이제는 가급적이면 절제를 합니다. 한창훈님 감사드립니다. 명훈이 아니라 영훈이에요. 영 숫자 영 할 때 영이고요. 티에디응시우님, 뷰테린, 뷰테린은 강압적인 거랑 거리가 멀죠. 뷰테린은 그냥 순수하게 너무 똑똑해서 그냥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근데 자기 의견이 확실한 면은 있어요. 카드포크라든지 그런 면을 보면은 확실한, 철학이 확실한 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뷰테릭이라는 분을 너무 형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네, 근데 파운데이션 자체가 좀 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정치라는 게, 네, 여기도 이제 정치인 것 같아요. 저희는 보유하고 트레이딩도 하죠. 근데 저는 스타일 자체가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더리움 골렘 쪽에 좀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실제로, 형 실제로 본 적 있어, 비탈릭? 아니, 본 적 없어요. 한국에 한번 왔잖아. 아, 저는 그때 비탈릭 뷰테린 형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 진짜? 이렇게 빛이 나서. 질문도 하나 했어요.
질문 하나 했는데. 그때 그 질문 했어. 다오 해킹 사태가 있어서, 다오 해킹이 이제, 그때 똑같은 질문 했었죠. 쟤는. 튜링 컴플리트한 랭귀지가 너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우린 해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흔들리지 네, 않는 신념. 한창우 님이 너 축하드릴 때 반 이더리즘 명훈 님. 반 이더리즘 대박이다. 아, 제가 언제 생각이 바뀌었냐면요. 이더리움 미더블 갔었어요. 근데 그 개발자분들이 이더리움을 보면서 이렇게 하트 뿅뿅이더라고요. 눈이. 이더리움. 그걸 보고 와, 저 매력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는 다시 한번 보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커뮤니티 자체에 투자하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요. 개발자분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솔직히 저도 처음 봤어요. 백서를 읽으면 흥분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비탈릭이 엄청난 비전을 담담하게 기술적으로 딱 제시를 해버리니까 와, 백설 읽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매력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400개가 넘는 대비 다 이더리움 위에서 생겨나고 그만큼 이제 약속한 거를 이제 딜리버 할 수 있는 거는 좀 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그 엄청난 실력 있는 인재들을 끌어모은다는 능력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예, 문제가 있어도 아마 해결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그네님이 보유만 하고 계신 건가요? 트레이딩도 가끔 하시나요? 답변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다 하죠. 다 하는데 뭐 봐가면서 이제는 이해하는 것만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확실해요. 예전과는 달리. 네, 저 굴렘, 나그네님 굴렘은 너무 좋죠.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잖아요. 근데 그 시장은 뭐 워낙에 클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SK텔레콤은 블록체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지금 중앙 집중화잖아요. 근데 이것도 디센트럴라이즈 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각자 핸드폰, 각자 컴퓨터가 약간 릴레이 스테이션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이런 코인 하나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력이 되신 분은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망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다 SK에서 중앙에서 다 쏴주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피어투피어로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자.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 사람 한 거를 블록체인으로 돈을 주자 라고 하면 예, 말이 되는 시스템 같아요. 그런 건 아직 있었나? 아직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코인 없었던 것 같고 만약에 근데 하려면 규제 같은 게 좀 빡세긴 한데 네,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골렘 얘기하면서 네. 현대 코인은 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 삼성 이제 그냥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요. 현대 삼성 코인은 사지 마세요. 네, 너무 좋아 보이는 좋은 말은 듣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항상 조심스럽게 했는데 현대 코인은 절대 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코인, LG 코인 다 쓰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얘기하면서 그냥 위에 배너를 박아두잖아. 막 LG, 삼성, 현대 코인 네. 관련된 네. 모든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창우님 질문입니다. 이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도태되어야 하는 코인인데 살아남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발을 하면 당연히 이더리움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점점점. 아니, 저는 형은 어떻게 생각해? 네, 저도 처음에는 하드포크를 했을 때 당연히 도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남은 거는 시장이 결정을 한 거죠. 시장과 채굴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는 비텔릭이 이더리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비텔릭 자신 또한 할 말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예전에도 말씀했는데 개발은 그 블록체인이 어떤 성향을 띄고 있나 그 프로토콜이 어떤 성향을 띄고 있나에 따라서 덱들이 선택을 한다 덱 개발자가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프 개발자가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체인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하는 거고, 텐더민트가 필요하면 텐더민트에서 하는 거고, 비트코인이 필요하면 비트코인 위에서 하는 거고, 그건 네, 필요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다 오픈소스잖아요. 오픈소스 특성상 네, 당 그렇게 이클 뭐 살아남는 거고, 저는 투자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클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더리움에서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말안 할게요. 네, 저는 이제는 저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하는 사람인데요. 왜 지지하냐면 그러니까 비탈릭 뷰테린이 한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더 개입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개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쪽이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코드는 곧 법이다. 완전 하드코어로 그렇게 해가지고요. 개입을 안 하는 자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완전 차이가 있고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철학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지지하는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개입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개입하지 않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런 방향으로 아마 발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망해도 구해주질 않잖아요, 누가. 그렇기 때문에 코드 같은 거를 처음에 릴리즈를 할때더 신중하게 많이 하겠죠.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할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더, 좀더 자유롭게 많이, 이제 혁신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도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매 개별 상황들이 400개가 되는 앱이 시장에서 나가게 되면 분명히 몇 개가 아니라 상당수는 많은 타격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드포크를 할 거냐, 그때마다 구제할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고요.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 왜안 했느냐라는 문제가 또 엄청나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깐깐하게 검증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입고 생태계가 발전하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좀더 소수긴 하지만 존재한다는 게 이제는 시장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고 분명히 가치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만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P2P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힘은 이게 저희 스스로 느끼는 바를 이제 블록체인의 힘은 그걸 돈을 가지고 내가 표현을 할수 있다는 게 힘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사람만 있어도, 한 클라이언트를 쓰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비트코인을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클라이언트가 처음 나왔을 때그 클라이언트가 장님인 사람은 그 클라이언트를 쓸수 없었잖아요. 하지만 개발자가 있고 그 개발자가 장님들이 비트코인 클라이언트를 쓸수 있는 뭐 그걸 만들어서 띄우고 그 비트코인 클라이언트에 다운받아 쓰고 있는 장님이 있다면 그 사람도 비트코인에 조인을 할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고 니즈에 따라서 가장 이제 전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쓸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런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랑은 진짜 달라요.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더리움 클래식을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이 두명 이상이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따로 나눠진 거지.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블록체인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입니다. 그쵸.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얼마나 많이 하냐. 약간 이런 거. 이건 무슨 기사냐면요.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라는 이제 투자회사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더리움 클래식에다가 100억 정도, 120억 정도를 투자한 얘기예요. 얘네는 왜 여기다 투자했냐면, 비탈릭 뷰테린이랑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 그 분산화랑 비가역성, 이뮤터빌리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는 비가역적이고, 그 의사결정 과정이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어떤 비신뢰성이라는 거를 약화시켰다. 그리고 개입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좀더 많은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얘네는 캐스퍼라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모델도 좀 뭐라고 했네요. 이분 캐스퍼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서 회의가 있다. 의문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러한 이런 걸 갖는 분도 꽤 계세요.
네, 저도 그런 이런 거에 조금 더 공감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이더림이 워낙에 좋은 프로젝트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하나가 짱이다 약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뭐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차피 시장이 결정해 주겠죠 결국에는. 근데 뭐 클래식도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코인이다라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태계가 발전돼 가는지 한번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한재현 씨가 상장 얼마 안된 그노시스가 이더리움보다 비싼데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코인이 상장하면 혹시 아시나요? 물어보셨는데, 이더리움에서 사용되는 덱들 있잖아요. 덱은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을 사용합니다. 이더리움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스마트 컨트랙을 돌리고 덱의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간혹 코인들이 ICO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노시스 같은 경우도 지노시스라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파이기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노시스 토큰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노시스 토큰 하나하나의 가치하고 이더리움의 가치 자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네, 그쵸. 알트코, 이제 뭐, 가상화폐? 뭐,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의 뭐 기축통화라고 보시면 좋고. 가격 형성은 뭐, 수요와 공급이겠죠? 예. 얼마나 이제 ICO 전에 수요를 확 이렇게 해놓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어차피 서비스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를 하고, 능력을 할수 있다고 약속을 잘 하는 사람이 아마 좀 비슷한 가격에 팔수 있지 않을까. 아톰이 강력한 상대가 될수 있죠. 예. 텐더민트를 좀 많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제콘이라는 사람이 엄청 똑똑하신 것 같아서 컨센서스 메커니즘 엄청 중요한 것 나저 정신기님 저 같습니다. 질문 저 질문에 내가 답해도 돼? 예, sure. 오케이. 왜자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1등 코인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전제제 투자 저 투자할 때 1등 코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전 IT계 전체를 잡고 있는 회사가 5개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약간씩은 다르고 좀 IT의 전반적인 거를 이 회사들이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일 거야 관심은 없고 저는 오히려 이 5개 또는 10개 또는 20개 나중에 추후에 남의 20개 회사에 다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마켓이 뒤집혀도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게 이제 차지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은 오래 있었던 가장 오래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맞아 이더리움만큼 커지진 않겠지만 비트코인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어마무시한 게 커졌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해놨고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해놨으면 바다 익선인 거죠. 그래서 뭐가 더 뜰까? 뭐가 더 먼저 뜰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는 신도 아니고 에너지 낭비고 이더리움이 추월하면 뭐해요? 이더리움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어도 우르르 다 빼서 비트코인으로 바꾸 넣는 것도 이상하고 왜냐면 비트코인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살아남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스스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빅5,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5. 네, 그리고 뷰케이님께서 이제 퍼스 방식이랑 FPA 방식이 뭔가요? 차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강의 내용을 강의도 웃겨요. 제가 뭐다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더 많이 그래도 그냥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POS, POW, 뭐 FPA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좀 컨센서스를 많이 다룰 것 같거든요. 제일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좋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투자한다. 이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봤을 때 좋은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론포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라든지 이제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이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위에다가 해서 자동화시켜서 뭐 누구나 헤지 펀드가 될수 있고 이 헤지 펀드 상품 뭐 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저희가 좀더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투자
인베스먼트를 블록체인에서 쉽게 누구나 인베스먼트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재밌죠. 누구나 IT 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멜론포트가 뭔가요? 마르틴 티시 지금 얘기한 거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조만간 코인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격파? 격파하는 토인들을 샅샅이 이제 대서 격파보다 쌓이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서 코인들을 종류별로 모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종류별로 모아서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멜론포트 말씀하신 제가 멜론포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따가 누가 아이코노미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이거를 묶어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법은 저희가 최대한 쉽게 아마 제일 쉽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 중 제일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걸 목표로 진짜 우리 할머니를 설득시킬 수 있게 할머니 POW는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최대한 쉽게 한번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코인익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화폐로 규정되기가 싫어서. 근데 또 화폐 역할을 또 하니까 재밌는 이더리움이 화폐냐 의도하진 않았어요. 화폐로 쓰려고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화폐 역할이 또 된단 말이죠. 어떠한 상품을 거래를 하잖아요. 또 이더로 게스라는 걸 거래를 하잖아요. 게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가치를 가진 물품이잖아요. 물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 이더가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한된 의미에서 화폐라고 또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가 화폐로 디자인하지 않았는데 화폐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그냥 화폐를 써요. 그러면 또 그건 화폐냐. 내가 그렇게 디자인 안 했으니까 화폐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폐로 쓰면 또 화폐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화폐냐 토큰이냐. 일단은 화폐는 토큰이죠. 토큰은 화폐가 아니고. 네, 그런 건데. 자, 이더리움의 가스의 양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가스의 양은 그 연산 능력이나 이더리움에서 그 펑션이라 하죠. 그거 하나하나마다 가스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 찾아보시면 이더리움에서 이 명령을 했을 때 가스를 얼마 지불해야 한다. 그게 차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님이 약간 저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섹스코인도 얘기하시는데. 아,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메시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메시지로. 자세하게. 와 이거 어디서부터 답해야 되지? 저희가 이제 이상의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 자. 저희가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개요도 할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뭐고 가스가 왜 필요한지, 가스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스는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도 개요를 다. 커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몸뚱아리가 하나라서 일단 최대한 좀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부터 좀 하나씩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동 결제 코인 있으면 저는 투자합니다. 네. 그건 달될 수밖에 없어서. 아니 나는 투자 안 해. 난 투자 안 해. 형 투자했잖아 벌써. 아니 디센트는 야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야동 회사가 디센트랑 협약을 맺은 거지. 네, 왜 투자 안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공짜 야동이 전 세계에 있는데 누가 코인 내면서 야동을 보려고 합니까? 전문가의 말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오프라인 미팅하면 재밌겠네요. 다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아, 이제 드디어 이제 다솜님께서 제정신으로 정신 차리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아, 이제 아, 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에 딴 데로 세요. 집중이 안 됩니다. 자, 스팅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신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스팅은 커뮤니티만 늘면 이 코인은 성공할 거라고 봐요. 근데 커뮤니티가 느는가 안 느는가 또 다른 질문이죠. 스팀과 엔진과 비트쉐어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돼서 하고 스팀 상당히 네 상당히 다르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도 놓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 보스코인이요? 보스코인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낼게. 그죠? 보스코인은 일단 저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따로 언급을 안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신선한 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버넌스 스트럭처 자체를 하나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커먼스 버짓이라고 있죠. 커먼스 버짓을 쓰고, 그것을 사용자 선택가 직접 어떻게 할지 투표에 붙여서 그 투표 시스템을 자동화시켰다는 자체가 매력적이고, 그 부분을 잘 발전시켜서, 기술적으로 잘 발전시켜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이랑 이제 POS 부분 있잖아요. POS 부분을 좀 확정을 지어갖고, 기술적으로 잘 다듬어서, 좋은 스토리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직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한번 이제 평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I 같은 경우는 직접 나와 있는 앱이 있으니까요. 고스크린 같은 경우는 스타닥이랑 델리클래스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마이닝이 안 됐죠. 예,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보안은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한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런 거는 답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객관적인 내용들만 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네시스 마이닝 자체가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서 예, 그렇게까지 크게 막 확실히 리스크는 훨씬 적습니다. 리스크가 훨씬 적어서 저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마이닝을 하는 거고요. 가기 너무 전에 재밌어서. 예. 끝내기 전에 두 가지만 하고 갈게요. 네, 여러분 열정이 느껴져서 좀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혹시 플레이리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저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저희 채널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를 보고 플레이리스트를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셨어요. 그래서 뭐 질문이 있다 이런 거를 하셨을 때뭐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분에 먼저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 뭐 하우투만 하고 있다면 하우투 플레이리스트만 보셔도 되고 플레이리스트 를 먼저 가보시면 네, 많이 개편돼서 이해가 혹시나 안 되시더라도 플레이리스트 위주로 저희가 컨텐츠도 낼 계획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공지 사항이고 두 번째는 네 혹시 저희랑 프로젝트나 콜라보레이션 막 콜라보를 해도 되고 프로젝트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광고 아 모르겠네. 네 프로젝트나 콜라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새로운 분들과 대화도 하고 싶고, 모르는 게 많아서 배우고 싶은 마음도 많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식이든지 저희 여러 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네, 언제든지 막 다양한 제안을 좀 이건 좀더 나중에 좀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네, 대한민국의 들을 위한 더 블록체이너 시험과 영혼의 쉽지만 재미있는 블록체인 방송, 블록 9 아홉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내일부터 영상이 계속 업데이트 될 거고요. 계속 많이 봐주시고, 많이 구독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치와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꾹 참고, 사실 저희 힘으로 할수 있어야지 이 방송이 최대한 오래 가거든요. 저희도 왜 돈을 안 벌고 싶겠어요. 하지만 오래 참고 저희 힘으로 할수 있으면 나중에 뭐 돈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거 멘트를 많이 준비한 것 같네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3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